기간 동안 평균 득점이
탈진구 남자에게 가방이 들어와서 더블 크러치. 오! 대단합니다. 잘 드세요. 선생님 오늘 이거 받았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두 팀의 탑쿼터 남은 시간에 38.8초에서 김규성 감독 대행의 목소리 들어왔습니다. 네. 네. 누구보다 더 일찍 나와서 누구보다 스틱도 더 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맞고요. 네. 아, 네. 세미 잘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쏩니다.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라서 푸딩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던지긴 했는데요. 아, 리바운드 하나 잡았고. 자, 스틱도 한번 물평을 하면서 아스리를 두 번 갔어요. 이래건 쇼커가 공격을 할 겁니다. 네. 3초, 2초, 1초, 1초. 같은데요. 자, 이 장면입니다. 접촉이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아, 네. 김준수가. 네. 네, 아주 집중력도 높고요. 지금 뭐, 팀 파울, 뭐, 개인 파울 관리도 잘 되고 있고요. 이거, 지금 15득점을 올리고 있어요. 예. 오늘 턴오버에 의한 득점 차이가 7점인데. 네, MVP를 따내서 몇 명이 전체. 경기에 관련된 펼쳐보는데. 4대2입니다. 훈훈한 모습으로 선수를 바라보고 있는 김창식 감독. 159, 연속차. 베넷, 롱스리. 베넷, 밀고 들어갑니다. 올려가 좋아요. 반대. 자. 버리게. 26대13, 더블 스코어. 가져가면서 올라가는 힘 주시다 보니까 힘이 계속 계속 없거든요. 그렇죠. 머리 센 이정현 빅페이크 그리고 엘보 서퍼 뒤덮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리바운드. 4쿼터 드라이브 파트. 감고 돌아와. 돌아와서 다이브 했다가 선영이가 끌고 있으니까 제일 나인 것 같더라고. 이후에 허어가 있습니다. 야, 마치 센터를 보는 듯한 파워풀한 리더기 중이지만 예. 향후 뭐 어느 상황에서 플레이오프 그 위에 플레이오프 스킬을 한번 이용해서 TP게임을 한 알바노고요. 네. 패스북 4점씩. 야, 정말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렇죠. 정말 리그에서 오래 뛰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뛰어서 더 좋은 상대의 파워를 얻어냈습니다. 지금도 변준영 선수가 시간 확실하게 아,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간 SK 나이츠가 후가가 잡았죠. 나이터치가 있었죠. 네. 이제 그 팀의 3쿼터도 아 지금도 공격원이 디플렉션에 이어 스킬을 만들어내네요. 이렇게 타임아웃 이후에 공격이 중요한데 플레이를 계속 살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승현 선수의 공백을 더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이상훈 감독의 이야기였습니다. 타임에 스펠맨 선수에 대한 플루 때는 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스펠맨 석점 쐈어요. 와, 문성곤 경합을 문성곤이 잡아냈고요. 어색한 마무리 됐습니다. 페이지로 다시 한번 득점을 10초 해야 하는 득점. 앞서 스펠맨 선수 득점이 터졌었는데요. 스펠맨 선수가 지금 멀로 선수하고 바꿔주려고 그러는데 자기 됐다. 자, 두 점차 아직도 모릅니다. 우리 선수들이 지금 순간을 달립니다. 반대 쪽에는 고찬이야. 변진영 돌면서 네, 돌. 오, 스피드 무브. 자민원이 늦어. 자, 들어가면서 시간 떨어집니다. 가방도 높아. 네, 최무영 선수는 이번 더블 레 더블. JK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컨디션이 좀
하더라고요. 네. 양의종 선수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줬었고, 김상식 감독의 말대로 다 따라왔죠. 어머니도 해야 되겠죠. 네. 어머니 스펠맨. 빙그로 쏩니다. 7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KTC도 우선은 최근에 돌풍을 이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네. 실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조상열 패스인데 반대 비죠. 아, 좋아요. 골미 늦추면서 득점 성공. 디펜스를 하자고 디펜스 약속한 대로. 은상아, 야, 네가 여기 올라와서 블루를 한다. 자, 약속된 플레이예요. 예. 스펠맨 안쪽으로 보내고. 네. 오마리 스펠맨. 그렇습니다. 자, 오세근 선수가 영리한 움직임으로 체중력을 달고 떠서. 아, 지금은. 한 해치를 나오면서 스틱까지 노려보는 알레치인데 이 동작에서 파울이 하나 나오고 마네요. 조금 퍽퍽한데요. 최승욱 안쪽 찌릅니다. 김종규 떨리면서 막힙니다. 정상현 백션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를 직접 따냅니다. 최근의 공격입니다. 네, 오세근 선수 굉장히 가드들이 패스를 하기 좋게끔 패스 모션이었죠. 근데 보비스가 수비에서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박재호는 스펠맨스가 헬프 수비 해줄 거예요. 지금도 바뀌었습니다. 더블 피했습니다. 박재호 안쪽 들어와서 잘 들어간 점수. 네. 스피드 선수가 지금 3쿼터 들어와서 볼을 좀 많이 못 잡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조금. 한윤기의 스크린. 그대로 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잘 보여주고 있죠. 커버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아니죠. 캐스터 KG 공격입니다. 준영 잠깐 4초 스파이크. 여기서 만약에 김경훈이 막아내지 못했더라면 실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리프로텍터 역할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박 김영환. 차워 성공 됐고요. 보일까요? 왔는데 예, 여기서 이렇게 크게 도비 들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벨레토스 선수가 또 잘 해주고 있어요. 적응도 잘. 선거 드라이브인 킥아웃 오세근 변준영 선거 쪽으로 아만도 오세근에 맞습니다. 레이업 실패. 퍼터 다음의 시간은 1분 44초. 알바노 이동하면서 쏩니다. 회로 이어갑니다. 안혜태희씨 스텔맨 멀리서 넘깁니다. 정면 이제 역전을 노리고 있는 전주 KCC. 놓쳤습니다. 잘적 이득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임들이 다 중요하지만 각 게임 한 게임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게임들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오마리 스팸에 여전히 눈빛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그렇습니다. 최대한 막아내고 안 들어가길 바랄 뿐입니다. 예, 그 입장에서는 한희원 선수가 속도를 보여줬고 오늘도 수비적인 역할을 한희원 선수가 잘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구성도 좋은 팀이기 때문에 예. 금방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팸은 한 번 뒤집어 던집니다. 정확히